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기억을 오로지 자기 혼자만 가지고 세계 안녕을 파괴하려는 조직 세른에 대항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카베 린타로. 오카베는 스스로를 호우인 쿄우마라 칭하며 대학생이 되어도 중2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심각하게 불쌍한 과학자 나부랭이였는데요. 오늘은 자신의 소꿉친구 시이나 마요이리를 따라온 김에 나카바지 박사의 회견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나카바치 박사의 강의 내용은 10년 전 인터넷 게시판에 있었던 존 타이타의 내용과 흡사했고, 오카베는 그런 그에게 거침없는 반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그때 어느 소녀가 자신의 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왔고, 15분쯤 전에 자신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지 않았냐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카베는 그녀가 유명한 과학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만난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오카베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정신이 이상한 여자구나 생각하고 자리를 피하는데요. 소꿉친구이자 전형 오나 마요리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의 비명이 들립니다. 비명이 들린 곳으로 뛰어간 오카베는 조금 전 자신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소녀 크리스가 누군가에게 당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크리스. 겁에 질린 오카베는 밖으로 뛰어나왔고 그 사실을 자신의 절친인 하시다 이타루에게 문자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가 문자를 보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카베는 모종의 이유로 원래 살던 세계선에서 다른 세계선으로 이동했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상당히 나중이 됩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은 것을 목격한 오카베는 기분이 좋지 않아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그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자신은 분명 아까 전 나카바치 박사의 강의를 들었지만 오늘 그의 강의는 취소되어 있었고 그가 강의하기로 했었던 강의실 위에는 인공위성이 추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강의에 대한 기억은 있었지만 이 세계선에서는 그것에 대한 일이 없었던 것이었죠. 뭐 아무튼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오카베는 하시다에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연구를 계속하자고 하는데요. 뭔가 했더니 전자레인지에 바나나를 넣고 돌리는 것이었네요. 결과는 당연히 바나나는 반쯤 녹은 젤리의 모양을 하고 있었고 무엇 하나 발견한 것 없이 하루가 지나가려 합니다. 그런데 하시다와 어디론가 향하는 길에 하시다는 며칠 전 자신에게 보낸 문자는 무엇이냐면서 오카베에게 자신이 며칠 전에 받은 문자를 보여주는데요. 그 문자는 몇 시간 전 자신이 하시다에게 보낸 문자였고 이것이 어째서 과거로 전송이 되었냐는 의문을 가짐과 동시에 그는 한 가지 더 믿기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죽었다고 생각한 마키세 크리스가 눈앞에 팔팔하게 살아있던 것이었죠. 진짜가 ある. 幽霊ではないのか? 己は警察に突き出されたいか? 크리스는 이곳에 자신의 강의를 하러 온 곳이었기 때문에 오카베의 행동을 무시한 채 강의실로 향하게 되는데요. 오카베도 그녀가 어떤 강의를 할지 궁금해 따라가게 됩니다. 그녀의 강의 내용은 이론상 타임머신은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였지만 타임머신이란 소재에 매료되어 있었던 오카베는 그녀에게도 반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전에 만난 박사와는 다르게 뛰어난 말빨과 반박할 수 없는 이론들을 나열하며 오카베를 탈탈 털어버립니다. 그렇게 오카베는 그녀에게 탈탈 털린 것을 계기로 반박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또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역시 나를 히토리として 覚えてはいない. 마유리모, 다르모, 마키세 크리스모. 12시 6코 마유리たちの 言うことに 間違いない. 그렇게 인터넷 게시판을 끄적이고 있던 중 10년 전 갑자기 등장해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던 존 타이타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와의 직접적인 대화와 자료 수집으로 지금 자신은 다른 세계선에서 넘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카베는 전날 전자레인지 넣었던 바나나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연구소로 돌아와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진행하려 하는데요. 이번에는 바나나를 통째로 집어넣는 것이 아닌 한 개만 잘라서 넣어보기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 넣고 돌린 바나나는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고 터무니없는 곳에서 찾게 되죠. 역시 텔레포트. 興味深い実験してるんですね. 오카베 린타로. 마키세 크리스. 一応 노크는 したんですけど. 나ぜここ? 바나나가 시간을 역행했다는 것에 놀란 것과 동시에 지난번에 자신이 죽었다는 말이 신경 쓰였던 크리스가 오게 되었고 자기들끼리는 이 놀라운 발견을 해석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크리스를 연구소 멤버로 받아주게 되었으며 곧바로 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요. 하시다가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날 오카베가 크리스의 죽음을 문자로 보냈을 때 하시다의 전화기는 전자레인지 부착되어 가동 중이었고 문자가 도착한 순간 무언가 일어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재현하게 되는데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발명하게 되죠. 너? 어떤? 주신 일이지.
7月24日17時半間違いない過去に。嘘、タイムマシーンなんてって出て行ったきりなんだからな。크리스는자신이그토록반박해왔던타임머신을눈앞에서보게되어뛰어나갔고그들은남아서관련된자료를조사하게되는데요오카베는얼마전존타이터와의대화에서세른이타임머신기술을사용해미래를억압하고있다는말을기억했고세른이 IBM 5100이라는컴퓨터로타임머신을만들었다는결론에도달했으며미래에타임머신으로생기는세계대전을막을수있는것은자신들뿐이라는것을알게됩니다그래서하시다는과거에세른이실험했던것을파헤치기위해그들의서버를해킹했고그들의기밀문서를보게되는데요그들이사람을대상으로실험했다는것은알게되었지만정확한수단과방법은현대의컴퓨터로는번역할수없는독자적인언어로되어있었죠오카베는곧바로 IBM 5100을떠올렸고그컴퓨터를찾아나서기시작하는데요존타이타도그컴퓨터를찾아시간여행을했다고하여무리라고생각했지만수소문해본결과그컴퓨터는누군가가자신들에게전해주려고했는듯그들근처에있었습니다그리고자신의모든가치관과생각을부정당한크리스가다시나타나며세른의비밀을하나씩알아가게됩니다하시다가컴퓨터를작동시킨데는오래걸리지않았고지난번해킹했지만마저볼수없었던문서를열어보게되는데요세르는이미그들이가지고있는전화레인지같은기술을수십년전에확보하고있었지만그들이보내려고했었던것은문자나바나나같은것이아닌사람이었기때문에번번이실패했고지금은연구는진행중이지만실험은하지않고있다는것을알게됩니다오카베는그잔혹함에멘탈이조금흔들렸지만자신들은문자라는안전한수단으로과거와미래를바꿀수있는방법을획득했기때문에연구를멈추지않았습니다그렇게그들의연구는크리스의합류로다시박차를가하기시작했고전자레인지설정한시간이1초당1시간전에과거로보낼수있다는것을알게된그들은드디어과거를바꾸어새로운지금을만들어보자는이야기를하게됩니다타임파라독스가기니나르노카신경쓰이는것은많았지만과학자로서끌어오르는것을참을수없었고작은것들부터하나씩과거를바꿔나가게되지만타임머신을사용하는의도는금세변질되었고그들은위기와직면하게됩니다과연그들이직면하게되는위기는무엇이고오카베는그사건들을어떻게헤쳐나갈까요이애니는주인공인오카베린타로가우연히과거로보낼수있는메일디메일을발명하게되고몇번을반복해도바꿀수없는운명과도같은어두운미래를바꾸기위해슈타인즈게이트라고불린세계선을찾는 SF 애니입니다애니에등장하는물건들은모두실존하는물건들이고설정으로설명되는차원의개념이나다중우주로는이론상으로는존재할수있기때문에조금이라도과학에관심이있으셨던분들은애니에쉽게몰입하실수있었고그렇지않다하더라도모든설정은천천히설명해주니이해가어려운애니는아니었습니다곧이어등장하게될세른과의세력충돌과과측자로서시간여행을하는그들의감동적인뒷이야기가궁금하시다면슈타인즈게이트명작이니꼭시청해보시고영상이재밌으셨다면좋아요와구독부탁드립니다시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메오터지러